반갑습니다. 오늘은 베란다 안에 아주 춥지도 않고 햇살이 따스하니 참 좋네요. 오늘 이제 얼마 전에 분갈이한 우리 제니예요, 제니. 지금 자리 잘 잡아서 지금 여기 색감 나오는 거 보시죠? 얘가 원조 제니예요. 제가 아주 조그만 아이. 우리 매니아님한테 지금 나눔 받아서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. 아주 좀 커가지고 작년에 제가 또 적심을 해서 또 이렇게 제2의 제니가 탄생했죠. 그래서 두개다 얼마 전에 제가 분갈이를 해줬어요. 한 달도 채안 됐어요. 분갈이 해줬는데 자리 잘 잡고 이제 잘 자라나 봐요. 이제 걱정 없을 것 같아요. 제가 따뜻한 창가에다가 두고 있거든요. 완전 이게 바깥 베란다라도 안쪽과 이게 바깥쪽에 온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저 안방과 베란다 그 창틀이 있어요. 거기까지 낮에는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리 잘 잡으라고 거기서 요양을 해서 그런지 아주 모양이 건강해 보이죠? 색감도 예쁘고, 색감도 지금 조금 더 진해질 거예요. 요렇게 진한 색감이 나오거든요. 요렇게. 햇빛을 보면 볼수록 더 라인이 선명해져서 이 제니가 사랑받는 아이예요. 근데 제가 또 다른 제니, 이 분갈이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또 따로 심어준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통 자라질 못하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두 아이에 비해서 그래서 이 아이를 또 새흙에다가 분갈이를 한번 해주려고요. 이 분갈이가 필요한 때에는 얘들이 뭔가 꽃이 안 이쁘다든가 자라는 속도가 느리다든가 이랬을 때 분갈이를 해주라고. 고수님들이 말씀하시거든요. 저도 그대로 따라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작년에 처음 제라늄을 시작해서 지금 키워보고 있는데, 유럽 제라늄도 키워보고 있는데, 유럽 제라늄이, 제가 지금 꽃송이 핀 아이도 있지만, 그렇게 생각보다 색감이 이쁘진 않더라고요. 저는 아예 그냥 이런 제니 같은 이 아이가 작년에 와서 저한테 와서 잘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오히려 베란다에서는 진짜 햇빛이 완전 잘 들기 전에는 꽃을 활짝 핀 꽃을 보기가 참 힘들어요.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파리를 예쁘게 잎이 예쁜 그런 아이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. 그래서 오늘은 요 작은 아이를 못 자라고 잎이 엄청 작죠. 얘들에 비하면 정말 작아요. 그래서 이 분갈이를 한번 해줘 볼게요. 곁에서 이렇게 이꼬지로 자란 아이들이 또 있어요. 요런 이꼬지 아이들은 또 따로 빼서 다른 곁에다가 옮겨줄 거예요. 우리 꽃꽂이들은 그 잎을 구엽을 빨리 떼버리면 얘들이 어린 아가들이 잘못 자라거든요. 꽃꽂이들은 끝까지 스스로 말라서 떨어질 때까지 우리들이 자녀들이 독립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끝까지 떼지 말고 주세요. 이 곁에서 더잘 자라는 것 같아요. 독립시키는 것보다. 자꾸 움직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 딱 꽂아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면 뿌리를 더잘 내리겠죠. 이렇게 또한 식구로 살게끔 제가 이렇게 심어줬어요. 이 분에 다육이분에다 그냥 심어줄 거예요. 심어줄 건데 밑에는 마사를 넉넉히 깔았어요. 깔아줬어요.
우리가 제대로 못 내린 것 같아서 그냥 제가. 뿌리 이제 뿌리가 뽑히는 느낌이 나는데요. 우와. 제대로 자라고 있었는데 괜히 건드렸나 싶기도 해요. 그래도 뭐 어떡해요. 이미 뽑았는데 분갈이 해줘야죠. 겨울인지라 흙들 털지 않고 붙은 만큼 그대로 넘어갈게요. 그냥 화원에서 파는 분갈이 상토예요. 플라이트가 제법 많이 섞여 있더라고요. 배수 때문에 플라이트를 썼는데 플라이트가 좀 많이 섞여 있으면 조금 안심이 되더라고요. 너무도 이 상토만 있으면 물도 너무 쭉쭉 빠져버려요. 또 밭흙이랑 뭐 밖에서는 밭흙을 섞어 심을 정도로 상토에는 물이 빨리 빠져버리더라고요. 살짝이 들어서 흙이 뿌리 속으로 잘갈수 있도록. 그리고 상토 분갈이를 해두면 옆에 위에서 물 주면 자주 자주 이렇게 흘러넘치고 이게 가벼우니까 막 뜨더라고요. 이 다육이들은 거의 이런 마사나 이런 걸 위에 마감토로 써주거든요. 근데 거의 얘들은 제라늄 종류는 마감 마사토를 잘안 쓰시더라고요. 이대로 엉덩이를 푹 당겨주는, 이런 이만큼 엉덩이를 담궈주면 얘들이 뿌리에서 물을 먹으려는, 얘들이 능력이 있어요. 물이 빨아들이려는 그런. 아래쪽에 물이 있으면 물을 빨아먹으려는 본능이 있겠죠. 그러면 얘들이 뿌리 활착에도 도움이 되고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거예요. 어때요? 요 아이로, 요 분으로, 옷 갈아입혀 주니까 조금 더 나아 보이죠? 몸에 맞는 옷 같지 않나요? 요 아이.